옥순봉 출렁다리에 왔습니다. 4월부터는 3,000원 입장료를 받고요. 10시부터 오픈인데 오늘은 서리가 별로 없어서 그런가 9시 반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손을 피! 손을 피! 손을 오르네.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입구에서 그렇게 멀지 않네요. 포토존. 한 잔의 출렁주는 무서움을 진정하고, 두 잔은 흔들흔들 출렁이고, 세 잔의 출렁주는 술 먹으면 안 되죠. 케이블카 달빛 조만 안 나오지 글씨가. 그네마당 초록길 에코브릿지. 아, 저기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던데. 그렇지. 약체랑 여기 가볼까? 옥순대교 반영이 참 예쁘네요. 겨울이라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출렁다리에 들어갑니다. 출렁다리 것 같은데? 처음에 계단이라 조금 조심해야겠어요. 유리 바닥이 아니고 그냥 뻥 뚫린 바닥. 별로 안 출렁거리는데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진 않네요. 아직까지는 유리 있는 구간도 있네요. 옥순봉 등산로는 아직 개통이 안 돼서요. 여기까지만 오고 탐방로 조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코스입니다. 생태 탐방로. 어이구. 900m 정도 된다는 것 같았어요. 출구. 아이고. 턱 있는 구간이 좀 많아서 잘 보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끝인가 봅니다. 끝에 있는 마을에서 뻥튀기 사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흔들려? 자. 옥순봉까지 올라가는 등산로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좀 애매합니다. 구간도 좀 짧고요. 볼거리가 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출렁다리 건너갔다 오는데 한 30-40분 정도?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요. 이 건너편에 자들앞길 6코스, 계곡 성벽길 이쪽 코스가 괜찮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계곡 성벽길, 일단 저기 전망대 저기서 사진들 많이 찍고요. 1.7km, 두무산 3km, 저기까지 갈 수 있으면 가보고요. 일단 안 되면 전망대까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쉼터 사진 찍기 좋은 거 아직도 1.4km나 남았네요. 많이 온 거 같은데 얼마 안 왔나 봐요. 비어버려요. 빠지면 어떡하려고. 옥순대교 미세먼지가 좀 많은 날이라 멀리 보이진 않는데 경치는 좋은 곳입니다. 쉽게 생각했더니 그래도 산이라고 좀 가파릅니다. 사진 찍기 좋은 명소 300m 남았습니다. 주막도 있나 봅니다. 여기가 옥순대교가 아주 잘 보이는 곳이네요. 저쪽이 옥순봉. 이 길로 올라가셔야 수월하대요. 요 밑에 이 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진 찍기 좋은 명소. 녹재라. 지금도 배 운행하네. 저희도 한 10시부터 하지 않을까? 저쪽이 옥순봉, 제비봉 그쪽 있군. 청풍호 전망대 저기까지는 가봐야 되겠는데. 사진 찍기 좋은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네요. 아, 미세먼지만 없으면 진짜 끝내줄 텐데. 진짜 멋있습니다. 전망대까지만 보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직장인하고 학생 버스도 배로 실어 날랐나 봐요. 내려가는 길이어요. 한 2시간 안쪽에 올라갔다 올 수 있는 것 같고요. 길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저쪽 옥순봉 산책길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쪽에 들리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다 왔습니다.